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새 16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수지가 4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단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5억 7천만 달러로 넉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운송 수지가 19억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11억 7천만 달러 늘어난 영향입니다.